수미야, 언니랑 얘기 좀 해. 왜 만났니? 그 여자 아픔 어루만져주고 싶었어? 이제 네 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디?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? 이제 우리 자매니까 잘 지내보자, 그랬어? 그런 거 아니야. 그럼 왜 만났어? 넌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낼 수도 있지만 지수 씨 가족은 아무것도 몰라. 혼자 아파하고 있다고. 그 여자도 가족 있잖아. 그쪽에다 말하라 그래. 그쪽에서 위로받으라 그래. 근데 왜 언니 네가 챙겨줘? 수미야, 나도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서 지친다고. 이제 매일매일 못되게 구는 것도 너무 지쳐. 이제 내가 어떻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.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다 나보고만 잘못했대. 어떻게 해야지 사랑받는지도 모르겠어. 더군다나 넌 우리 엄마 친딸도 아니잖아. 근데 왜 너만 사랑받고 나는 미운 오리 새끼야? 그래, 나 엄마 친딸 아니야. 그러니까, 근데 왜 너만 사랑받고 난 이러냐고! 넌 이렇게 투정이라도 부리지. 뭐? 넌 엄마가 날 조금만 예뻐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투정 부려왔어. 정작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한 건 너야. 난 엄마한테 사랑해달란 말도 못했어. 엄마 눈밖에 날까봐 반찬 투정 한번 안 하고 공부도 죽어라 열심히 했어. 엄마가 실망하지 않게, 엄마가 날 미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. 결혼 실패하고 아이까지 임신해서도 집에 들어오지 못했어. 엄마가 나한테 실망하실까봐 두려웠어. 넌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지?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노력해본 적도 없지? 이런 식으로 투정 부리고 불평불만 늘어놓고 사랑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. 넌 엄마의 친딸이니까. 네가 하고 있는 일만 해도 그래. 그 일이 안 되는 게 왜 다른 사람 탓이야? 나도 노력했어.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어쩌라고. 잘 생각해봐. 네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.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한 사람 입에선 그런 불평불만 나오지 않아. 왠 줄 알아? 최선을 다한 자신한테 만족하고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을 테니까. 난 네가 너 스스로한테 칭찬해줄 수 있는 기쁨을 느껴봤으면 좋겠어. 숨이 저러는 거 다 제 탓이에요. 왜 자꾸 자책을 해? 어쨌든 숨이 상처받은 건 사실이니까 더 안 나가지 않게 신경 좀 씁시다. 네, 제가 수미한테 더 잘할게요. 아버지 잠자리 봐드렸어? 어. 피곤해? 아니, 괜찮아. 일로 와, 앉아봐. 내가 어깨 좀 주물러줄게. 됐어. 안 오면 내가 그리로 간다. 알았어. 어때? 시원해? 시원해. 근데 당신 요즘 좀 마른 것 같다? 그래. 나 이제 한시름 났는데 아버님이랑 당신도 그렇고 지수 문제도 솔직히 나 지수 그 회사 다니는 거 신경 쓰였거든. 어차피 지수한테는 숨기고 가기로 했는데 그 회사 다니면서 동선의 식구들하고 자주 부딪히는 거 그거 좀 그렇잖아. 사표 냈다 그러니까 나 오히려 마음에 놓이는 거 있지.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자고. 지수 상처받을까 봐 그러지. 우리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만 알아도 걔한텐 충격일 텐데 거기다가 사연이야 어찌 됐든 절 낳아준 지 친엄마가 절을 안 보겠다는 걸 알아봐. 두 번 상처받는 거잖아.
수미는 왜 안 내려와? 그냥 둬요. 어젯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던데 늦잠 자나 봐요. 하여튼 우리 작은 누나처럼 인생 편하게 사는 사람 없다니까. 규호야. 네? 아빠가 언젠가부터 너한테 말해주려고 했었는데 작은 누나한테 너무 버릇없이 굴지 말아. 큰 누나 대하듯이 살갑게 대하면 좀 좋아? 그래, 그건 아빠 말씀이 맞아. 이상하게 작은 누나 누나 같지 않고 동생 같단 말이에요. 철도 안 들고. 어허. 알았어요. 쉽지 않겠지만 노력해 볼게요. 수인이는 오늘부터 출근하면 다시 바빠지는 거야? 네, 방송이 촉박해서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. 웬일이야, 수미 씨? 이렇게 일찍? 할 얘기가 있어요. 이따 나 좀 만나요. 전화로 얘기하면 안 돼? 난 별로 만나기 싫은데. 내 인생이 달린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. 좋은 아침. 좋은 아침. 아, 오늘부터 정신없이 바빠질 건데 각오는 하고 나왔지? 어. 야, 커피. 내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? 나랑 같은 생각이면 먼저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. 오랜만에 일이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 했거든. 그래, 나도 그랬어. 어? 뭐야? 아찌, 내가 두 사람 벌써 나와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? 만원 내놔. 만원이라뇨? 두 사람이 나와있다 아니다에 만원 내기 걸었거든. 야야, 아, 만원은 나중에 받으시고 오랜만에 우리 드림팀 파이팅 한번 할까요? 아이, 촌스럽게 파이팅 같은 건 아니야. 자, 네. 아, 드림! 드림! 파이팅! 뭐요? 또 도시락 싸는 거? 병원에 좀 갖다 주려고. 야, 이 아까운 재주를 썩히지 말고 차라리 도시락 장사나 해보지 그려. 도시락 장사? 에이, 내 도시락을 누가 써먹어. 얘가 뭔 소리야. 너처럼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 싸는 사람이 어딨어. 사랑, 정성, 맛, 삼박자가 다 어우러져 있구먼. 그건 가족들 주려고 만드는 거니까 그렇지. 내 말이 이렇게 도시락 싸서 팔면은 잘 되겠다는 얘기요. 아, 네 음식 솜씨가 거기다가 날 닮아 얼마나 좋냐? 근데 그건 뭐야? 예, 이건 유서방 요즘 몸이 허해 보이길래 내가 몸에 좋다는 한약재료 좀 사갖고 막. 야, 참, 너 약탕강 어디다 줬냐? 내가 옛날에 사놓은 거. 설마 집에서 하려고? 당연하지. 원래 보약이라는 게 사랑과 정성이 담겨야지 효용이 있다잖요. 근데 엄마, 그거 진맥 안 짚어봐도 괜찮은 거야? 걱정 마. 내가 남자 몸에 좋다는 걸로 지어왔으니까. 요즘 유서방 보면 내가 여러 가지로 그냥 고마워. 박봉팔 잡아주려고 경찰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 거정하고 거기다 나한테 왜?